안녕하세요.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사람은 참 다양하잖아요. 성격도 다양하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다양하고 대부분 보편적으로 알죠? 다 코뽕. 엄청 좋아해. 코가 크면은 그런 게. 그리고 아랫입술이 도톰하면 남자들은 그 성욕이 되게 세요. 뭐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여자분들도 많잖아요, 솔직히. 네. 근데 입술이 되게 얇은 사람들이 있어. 특히 남자들도. 그리고 이게 길고 여기가 코평수만 넓은 사람이 있거든. 여기는 오똑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성욕이 좀 약하지. 그런 것 같아. 뭐 전립선 문제가 아니고 세다 약하다를 구별할 수 있는 그게 간단하게 구별법이고 바람기 많은 남자 구별할 수 있는 거. 엉덩이를 보세요. 엉덩이를. 남자들 오리 힙 있죠? 네. 100% 거의가 99% 꾼들이야, 바람꾼들. 코도 되게 크고 아랫입술도 큰데 뒤돌아서 가는 걸 보니까 오리궁뎅이야. 그런 걸 좋아하는 분. 그러면은 또 반대로 여자들. 그쵸, 여자들에게도. 발목. 발목? 일단 발목이 얇으신 여자분들은 요즘에 하도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하기가 그건 또 옛말일 수도 있지만 자체 뼈대는 숨길 수 없거든. 뼈대가 가는 여자 발목을 가지신 분들은 성욕이 강해요. 약간 남자들 중에도 발목 이쁜 여자가 이상형 남자들도 굉장히 많아요. 맞아요. 왜 힐 신을 때 발 라인 그 라인 되게 저기 하잖아요. 바람기 있는 여자 똑같아요. 눈웃음 치는 여자.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여자들이 있어요. 근데 보통 결혼해도 이 여자는 정말 나만 바라보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여자들은 어깨서부터 여기 코 밑에까지를 보세요. 이 라인이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. 이쁘게 나이 딱 떨어지는. 어깨는 우리가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봤을 땐 그런 어깨를 표현하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좀 주관이 뚜렷해. 그래서 그런 바람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 말을 할 때 눈을 봐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 바람기가 없어. 그 사람 진실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진실돼. 거짓말을 잘 안 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만나도 괜찮죠? 새로운 걸 또 들어가도 재밌네요. 제가 또 흔히 알고 있던 게 좀 눈이 처진 이런 여자들이 오히려 좀 성욕이 많다 이렇게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눈이 처진 여자는 그럼 막 그런 건 아닌 건가요? 근데 대부분 이렇게 눈이 처진다고 하죠. 그 분들은 인생이 좀 슬퍼요. 말 그대로 간상에도 나오듯이 제일 좋은 게 왜 고양이 상대로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이. 모든 고양이 사는 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욕이 강하다 그리고 좀 섹시하다 뭐 이런 평이 있는데 보이는 게 다는 아니야. 제일 평범한 웃을 때 눈이 약간 세포시 잠기는 여자들 그리고 웃을 때 약간 뒤에 꼬리가 올라가는 여자들은 무탈해요. 재밌네요. 근데 또 이 특이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성욕이 강한 사람의 얘기를 또 따로 해주고 바람기에 많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따로 해주셨는데 이 성욕과 바람기가 두 개의 연관성이 좀 성욕이 많으면 바람기도 많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봐요. 반반이죠 그거는. 그거는 이제 그건 개개인의 차이가 좀 그렇죠. 어떤 남자는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신랑한테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번외로 이렇게 하시잖아요. 그렇죠. 하면 안 되는데. 그렇죠. 안 되잖아요 선생님. 하면 안 되죠. 네. 근데 그 반대로 강하셔 두 분이 부부관계 활성해.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 연예인 분도 계시죠. 네. 다중 엄마. 그렇죠. 그분이 뭐 성령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뭐 30전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자식 복을 많이 주신 거겠지만 그래서 자손도 많은 분도 있고 사랑을 별들이 반짝일 때 사랑을 나누실 때 한 번으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어. 그건 느끼는 개인 차예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